하시는 가발라라 위그 디자이너 오케미입니다. 이번에 가발라라에서 세계 최초로, 네, 당연히 대한민국 최초로 세미가발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가발을 런칭하게 돼서 오늘 제가 착용법을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세미가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통가발, 익스텐션, 탑피스, 반가발에 대해서 장점,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개념의 가발로서 조금 더 빠르고 쉽고 간편하게 언제 어디서든 불편하지 않은 시기에 편안한 착용감을 자랑하는 가발이고요. 오늘 제가 그 착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발망 없이 가발을 바로 착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제가 한번 시연을 해드릴 텐데요. 우선 머리 길이가 내 머리보다, 대부분 가발을 이제 긴 걸 선택을 많이 하시잖아요. 제 머리보다 이제 긴 가발을 저도 들고 나왔고요. 이런 경우에는 굳이 가발망을 쓰시지 않아도 똑딱이로 그냥 바로 그 자리에 고정을 해주시면 쉽고 간편하게 빠르게 착용이 가능하세요.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우선 이제 세미가발이에요. 외관상 통가발과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앞머리의 양이 적고 훨씬 더 축소되었고 안쪽에 똑딱이 부착이 되어 있어서 간편하게 빠르게 그리고 내 앞머리, 내 옆머리를 드러낼 수 있어서 가르마를 자유자재로 타시거나 혹은 뭐 연결 부분이 좀 부담스러우시다면 자연스럽게 연출이 가능하시고요. 그러면은 일단 안쪽을 보여드릴게요. 안쪽에 스킨이 달려 있고요. 부착되어 있고 이제 고정을 시킬 수 있는 똑딱이 핀이 한 개, 두 개, 세 개, 그리고 이제 목 뒤쪽에 한 개 해서 고정을 할 텐데요. 제가 바로 한번 직접 착용을 해볼게요. 우선은 핀을 모두 다 열어주시고요. 제 머리가 지금 앞머리가 길어서 저는 앞머리가 긴 타입형을 B형 타입을 가지고 나왔어요. 우선 이마 라인에서 5cm에서 7cm 정도, 물론 개인의 두상마다 크기마다 핏이 조금씩 앞뒤로 당겼다가 밀었다가 하실 수 있고요. 저는 대략 5cm 지점, 정수리 지점에 맞춰서 착용을 해볼 거예요. 피스를 붙여보신 분들이라면은 똑딱이 핀에 대한 단점에 대해서 조금 아쉬워하시는데 가발라라에서 최초로 제작되어진 똑딱이 핀이니까 조금 더 아프지 않고 장시간 동안 편안하게 착용이 가능하시고요. 네, 모두 한 개, 두 개, 세 개를 전 고정을 했어요. 가발을 조금 더 잡아당겨 주신 후에 귀 뒤쪽에 라인에 걸쳐졌다, 타이트하다 싶으시면 네, 아직 모양이 나오지 않은 겁니다. 당겨주신 후에 안쪽에 있는 똑딱이 핀을 모근에 가까이 꽂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브러쉬로 내 가르마 흐름을 찾아주시는데요. 제가 잠시 동안 스타일링을 좀 내만져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컬러가 제 머리 색깔이 훨씬 밝고 가발은 많이 선택을 하시는 자연갈색 컬러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어떠한 부분이 자연스러운가 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과감하게 저는 틀린 색깔을 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는데 그렇지만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되기 때문에 섞어 쓰기 때문에 크게 부담스럽진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예전에 앞부분이 답답하다라고 느꼈던 분들은 가르마라든가 얼굴 라인을 드러낼 수 있어서 좀 시원하게 빠르게 착용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지금 커트 라인이 짧기 때문에 좀 이렇게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얼굴 라인이 좀 예쁘시거나 귀엽거나 동글동글하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저는 아니지만 귀 뒤로 살짝 넘겨서 뭐 헤어밴드라든가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예쁜 핀을 포인트로 악세사리로 꽂아주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라인이 오픈되는 부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머리를 뒤로 넘겼어요.
확실히 착용하는 방법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가발망 착용하고 나서 다시 한번 피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가발망을 착용을 한번 해보고 피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가발망 굳이 착용 안 하셔도 되는 분들은 이제 짧거나 가발이랑 길이가 얼추 맞으면 없이도 가능하신데, 가발보다 머리가 내 머리가 너무 길어서 쓰고는 싶은데 어쩌지 고민하지 마시고 가발망을 이제 쓰는 방법을 참고하세요. 그러면 가발망 쓰기 전에 앞머리 부분, 앞머리 부분을 어느 정도 남길 것이다 라는 위치를 잡아주신 후에 밴드로 잠깐만 사과머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나는 저는 요 정도, 요만큼 양. 네. 일단 요 정도 고정을 해주신 후에 가발망을 한번 피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하고 저는 지금 옆머리 요 라인만, 뭐 요것도 양은 고객님들마다 이제 내리시고 싶은 양마다 틀리니까는 선정을 개인의 취향에 맞게 해주시면 되고요. 통가발과 달리 제가 묶어놓은 부분 기준으로 해서 일단은 우선은 이렇게 다 망을 싹 다 써주세요. 이제 해주시기 전에 가발망이 이 부분만 씌워지기 때문에 딸려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이 머리는 내릴 거거든요. 이 부분은 내려서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실핀으로 귀 뒤쪽에다가 하나씩 고정을 해주시면 확 딸려 올라가거나 이렇게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꽂아주신 후에 이 위치를 먼저 이렇게 실핀으로 고정해 주신 후에 망을 정리를 해볼게요. 통가발과 망 착용법은 동일하신데 단지 이제 앞머리, 옆머리를 꺼내서 붙임머리처럼 연결을 같이 내 머리와 같이 섞어서 뭐 묶어주신다던가 사과머리 해주신다던가 혹은 아니면 같이 뭐 연결 드라이를 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나서 목 뒷부분에 하나 더 꽂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올라가는 거는 방지되시고요. 네, 사과머리 한 상태에서 또 피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에다가 모근에 가까이, 망과 모근에 가까이 핀을 피팅을 해주시는 거예요. 요 부분 정도 되겠죠? 네, 양쪽에 한 개, 두 개, 세 개, 총 세 개를 꽂았고요. 가발을 귀 뒤쪽까지 끌어내려 주신 다음에 피팅을 해주신 다음에 목까지 확 끌어가지고 쫀쫀하게, 타이트하게 목 부분에 아까 정리한 망 부분에다가 핀을 걸어주시고요. 후에 내 앞머리를 빼주세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흐름을 한번 바꿔볼까요? 아까 반대 방향으로. 네. 다시 한번 쫀쫀하게. 뱅 스타일을 좋아하신다면 A타입을 선정해 주셔서 조금 착용을 내려서 해보신 다음에 잘라주시고요. 저처럼 긴 앞머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이렇게 긴 타입을 선정을 해서 착용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3월이라 아시다시피 이렇게 경계선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살짝 뒤로 넘겨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됩니다. 예, 사실은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것도 컬러가 틀립니다. 틀린데 자연스럽게 그래도 어긋나지 않게 그라데이션이 된다라는 거를 보여드린 거고요. 두상이 작아 보여야 하니까 착용 후에 한 번씩 매만져 주세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타이트하게 끌어당겨 주시고. 네. 가발 피팅은 이걸로 다 보여드렸네요. 이제 마무리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새로운 개념의 세미 가발인데요. 가발나라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는 제품이고, 누구나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착용을 하실 수 있다는 정말 큰 장점이 있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게 됐어요. 다음번에는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다른 노하우와 방법 그리고 상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